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임생희 박사님이신데 뭐 특별히 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우리 임생희 박사님 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에서 이제 박사하시고 근자의 스포츠사학자 이름을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신 게 현재 꿈나무 대표팀 코치로 또 지도자 활동을 좀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부산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생희 박사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임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학술대회 발표를 선뜻 믿고 발표를 맡겨주신 회장님이야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면으로 학회에서 만나 뵙고 주제에 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학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 코칭의 사회학,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진 박사님의 발표에서도 정말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스포츠 코칭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스포츠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스포츠 코칭의 패러다임이 현재 스포츠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이 발표를 하는 저의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처음 생각한 것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발표를 시켜주셨을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한 저한테 이렇게 발표를 맡겨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른 연구자분들하고의 차이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테니스 선수라는 경험이 있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요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이 테니스 꿈나무 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나무 대표팀은 초등학생 국가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이 학문적 지식을 잘 융합을 해서 이야기를 잘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저에게 이런 발표 주제를 맡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코칭과 관련된 이슈나 쟁점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많은 코치님들과 관리자분들을 만나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제가 최근에 이 코치 경험을 하면서 연구자와 스포츠 현장 실천가로서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중간 어느 부분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의 선생님들, 내 코치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선수로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했었고, 또 프로선수가 되기 전에는 학교 운동부에서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코치님들을 만나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코치님이 저에게 좋은 코칭을 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저의 이야기는 제가 막 은퇴를 했었던 그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테니스 코칭 세미나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이 이론적 지식을 겸비하면서 현장에 대한 감각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열리는 코칭 워크숍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지도자 교육도 받으면서 이 WWCC라고 이 월드 와이드 코치스 컨퍼런스라는 테니스 학회에도 이제 ITF, 인터내셔널 테니스 페더레이션 장학생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코칭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아왔던 코칭은 이 기술과 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운동선수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과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받았다 한다면, 이그 당시 해외 코치 초청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코칭의 의미는 이 코치가 전술과 전략,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아, 어떻게 플레이하고 싶다 하고 선수와 대화하고 선수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코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코칭을 실천하는데 이 좋은 코칭의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상적인 생각대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스포츠 현장의 시스템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회가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등학생들만 시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적이라는 압박 속에서 진학과 입시, 이런 선수의 인생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도자들이 이룩한 성과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었고, 이 코칭이 코치와 선수와의 이런 철학과 신념 체계를 교감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성적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코칭을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지도자들은 사실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선수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방식,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전수 또는 훈련의 관리 감독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결국 코칭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선수가 그냥 스스로 잘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입장은 코치들의 입장에서도 공동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환경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코치들의 입장에서 볼때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코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책상머리 앉아있는 네가 뭘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격 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본 발표에서 스포츠 공동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코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코칭을 하기 위한 과정상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코칭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첫째는 이 지도자 중심에서 선수 중심 코칭으로의 전환. 둘째는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의 코칭의 실천. 셋째는 제재 중심에서 행동 중심의 코치 가이드라인 접근 방식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쟁점을 논의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 정책, 제도적인 노력을 실행함으로써 스포츠 문화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쟁점의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 중심에서 선수 중심의 코칭으로의 전환입니다. 지도자가 코칭을 함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면 선수들에게 자기가 바라보는 상황, 신념, 가치관, 경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매우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존의 방식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선수들이 코치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을 이렇게 훈련을 했었었는데요. 신체 조건은 너무 좋은데 그럴다 할 성적이 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능성만 보였던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아, 내가 좀 운동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학이었으니까 학교도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에 그냥 있는 저를 보면서 답답하셨는지 부모님은 골프로 전향해 보는 것은 어떠냐,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골프로 전향을 해보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골프 너무 재미없고 좀 뛰고 싶기도 하고 테니스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 코치님이 저를 너무 벌주고 싶으셨는지 좀 정신 차려라 하고 싶으셨겠죠. 운동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인권침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공이 너무 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세워놓고 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구석탱이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아, 공 치고 싶다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 그리고 공을 어떻게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코치님은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말도 안 걸어주고 벌을 강하게 주고 싶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한 효과를 냅니다. 성적이 없던 제가 이한달 동안 벌을 받으면서 공을 전혀 못 치고 시합일을 따라 나갔는데 예선부터 뛰어가지고 전국대회 단복식 우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대회 성적을 계속 내고 미국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결코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훈련했던 제가 뭔가 내가 이렇게 치고 싶다, 저렇게 치고 싶다 하면서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다르게 쳐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결국 해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동적인 지도를 받아왔던 제가 능동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코 스포츠의 본질은 이 성과를 결국에 이 스포츠의 본질은 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이 개인의 잠재력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좀 이렇게 소위 얻어걸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스스로 역능성을 갖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 중심의 지도 방식에서 이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스스로 생각하고 선수가 원하든 특화된 훈련을 할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수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랜 선수 생활로부터 익힌 노하우와 이 실천적 지식을 기반으로 코칭하는 형태인 경험적 코칭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운동 생리, 역학, 심리학 등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검토되고 확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 기술을 학습하고 증진시키는 이 과학적 코칭을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동기 부여, 그리고 자질, 재능을 이끌어내는 이런 특화된 코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수 중심의 특화된 코칭을 통해서 인권 증진 같은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승부조작, 끼어팔기 등 이런 입시비리와 같은 사회 제도를 위협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쟁점은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의 코칭의 실천입니다. 해결 중심 코칭은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원인보다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기법으로 이 코칭 대화를 통해서 코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질 좋은 코칭 대화는 몇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코칭 대화는 상호 소통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가 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대화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일반 대화는 동기 유발이나 이렇게 도전을 저해하는 대화이고, 자존감을 이렇게 낮게 저해하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코칭 대화는 이 동기를 유발하고 이 가능성에 도전을 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이고 희망을 느끼도록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결 중심 코칭의 핵심은 문제에 대한 대화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에 대한 대화는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대화는 이 지도자와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지도자에 대한 확신과 공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계적이고 수동적인 문화에서 선수들은 지도자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지내온 시간이 많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의 대부분의 인생의 코치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셨는데, 유난히 잘안 맞는 코치님 한 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저는 운동선수 중에서도 이제 키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한데, 그 당시에 저희 코치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운동선수 중에서도 한 160대 초반의 신체 조건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키가 크면 할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고, 이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치님하고 연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겨우겨우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그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연습 방향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연습까지 미리 하고 말을 한 건데, 랭킹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2주 정도 저랑 말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에피소드는 저 또한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님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드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운동 환경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코치에 대한 반항으로 인식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들, 지도자들조차도 대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 중심 코칭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은 좋은 코칭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선수는 어떤 식으로 게임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코치는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좋은 코칭이 실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선수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what to do, 무엇을 할 건지, 그 전략을 의논하면 코치가 how to do,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술을 전달하고, 이 시합 후에 다시 전략을 짜고 전술에 따라 훈련하는 방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학습했던 이 과정이 실현돼서 코치와 선수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 코치와 선수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스포츠 문화에서 발생하는 이런 권력 구조 변화, 그리고 건전한 운동부 문화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제재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의 코치 가이드라인 접근 방식의 전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에 따르면, 우리가 연수회만 가면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학부모한테 돈 받지 말라 그러는데 전부 다 하지 말래. 웃기시네. 자기네들이 이상 한번 대봐. 그게 되는지. 들을 때마다 엄청 답답하다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네가 한번 해보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제가 2014년도에 쓴이 논문의 이한 인용문입니다. 인터뷰에서 한 코치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운동부 관련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시행하는 이 주요 주체인 연구자들에 대한 반발감을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어조로 표현을 하는 거죠.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코치들에게 코치 가이드라인, 이 지침들이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그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것이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이 현장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코칭 가이드라인은 이 지도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기술한 명문화된 행동 지침이고, 이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뿐 실제 행동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한 행동 중심의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고,
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칭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 윤리 교육이나 인권 교육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저도 이제 이또 하나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스포츠 사회학회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공유하고 지혜를 얻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재 이제 꿈나무 대표팀 테니스 코치를 이제 시작을 한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저는 그전에는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꿈나무 선수들은 여름에 그렇게 훈련을 하고 랭킹, 체력 측정, 그리고 지도자 평가를 통해서 이 3위까지 미국에 약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전지훈련 및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3위까지 들어가야 미국에 갈수 있는 훈련비를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경쟁이 나름 치열합니다. 그거를 조금 쉬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꿈나무 선수들은 사실 1, 2등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월등하고 압도적인 경기를 지닌 1, 2등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 3등에서 8등이 이렇게 랭킹이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나무 대표팀은 랭킹을 처음에 1위부터 16위까지 자르고 그 인원을 다시 체력 측정을 다한 후에 그 체력 측정의 랭킹과 1위부터 16위까지 나눈 그두 점수의 합을 혼합해서 1위부터 8위까지 남녀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최종 이제 꿈나무 대표팀 훈련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팀 훈련은 대회와 훈련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합 때 어떤 경기력을 보이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시합 기간에 훈련을 잡는데 이 일은 시합 때 일어난 일입니다. 8강 정도 하는 경기였는데 3위쯤 되는 선수와 8위쯤 되는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이 둘은 같은 학교의 선수였고요. 8위 선수가 3위 선수한테 첫 세트를 이기고 세컨 세트도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미 3위 하는 학부모는 경기를 못 보고 나가 있었고요. 8위 부부는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3위 선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4강만 가면 내 아들이 미국에 갈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그 상황이 쉽지가 않으니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는 그 파리 선수가 벤치 때 이제 코트 체인지를 하고 있는데 애가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경기 중에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불러서 코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밖에 있고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을 부르니 저보고 잠시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죠. 저는 놀라가지고 애가 어디 아픈 줄 알고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랭킹이 낮아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문 닫고 들어왔는데 쟤는 아니라는 겁니다. 쟤는 내 친구고 미국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한테 자기한테 지면 미국에 못 간다는 거죠. 랭킹이 이제 8강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둘은 친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시합 전에 좀 했었고 게임을 하면서 그 마음이 안 좋아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이기고 있는데 게임을 못 하겠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상황이 사실 제 어린 시절을 조금 돌아봐도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이기고 싶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는 그 아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스윗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게 이 경쟁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정글이라면서 알려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네가 여기서 그만둘 순 없다. 너는 이 게임이 들어간 이상 이 게임에 최선을 다하고 나와야 된다. 라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되게 찜찜한 마음으로 밖을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엄마가 묻더라고요. 애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밖에 모시고 나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이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엄청 혼을 내고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 아이를 못 혼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이 완전 초보의 코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봐도 알 길이 없죠.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포츠 사약회 회원들과 교수님들의 지혜를 한번 빌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뭔가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스포츠에서 수반되는 필수적인 경쟁에 따른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코칭 가이드라인이 이런 형식적인 내용 말고 어려운 문제들을 마치 저 같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칭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많은 선배 연구자님들께서 이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이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 연구자와 현장 실천가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은 스포츠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돌리게 하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시대적 흐름을 잘 꿰뚫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자들은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들의 상황을,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결국은 코칭 가이드라인이 이 지도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면 그 가이드라인이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담고 행동 중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코치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스포츠 문제 해결이 이론을 다루는 연구자들과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의 공동의 목표라면 이 좋은 코칭은 그 노력이 만나는 핵심적인 접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던 이세 가지 쟁점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좋은 코칭을 이끌어내는 실마리가 되어서 이제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